만약 1년 365일 중 딱 3일만 선택해서 타임캡슐에 넣을 수 있다면 어떤 날을 고르시겠습니까? 10년 뒤 그 3일을 다시 꺼내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지난 4월 23일 오후 5시 우리는 장터 사거리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이 72시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카메라에 담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만난 보통 사람 5천여 명의 일상이 매주 시청자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특별하지도 유명하지도 않은 소박한 이웃들의 웃음과 눈물에 공감해온 3만 6천 시간. 다큐멘터리 3일, 10년의 기억이 담긴 타임캡슐을 열어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던 2007년 봄. 다큐멘터리 3일과 함께 탄생한 새 생명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기를 가진 오승희 씨. 그녀의 뱃속에는 두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떨지 마, 떨지 마. 그냥. 시험관 아기 시술로 어렵게 임신한 오승희 씨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에 몸을 떠는 승희 씨. 일반 출산보다 더 위험한 쌍둥이 출산. 산모는 긴장 속에서도 집중했습니다. 단 한 번의 호흡도 정성을 다합니다. 옳지. 조금 밀기. 자, 마지막이다. 쭉 밀기. 옳지. 조금만 더. 지난 4년간 기다린 아기들을 만나기 위해 오승희 씨는 엄마로서 사력을 다합니다. 쭉 미세요. 끊지 말고, 끊지 말고, 끊지 말고. 0시 10분에. 표정이 딸이시네. 첫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반가운 것도 잠시. 엄마는 다시 둘째를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아냅니다. 아빠 나왔어요. 딱 10분 차예요. 0시 20분에 여자아이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오승희님, 남편분 박진성님, 2007년 5월 9일 오전 0시 20분. 아기 이제 시생아실 갈 거고요. 아기 상태는 소아과 선생님이 아기 상태 보시고 참으로 오래도록 거예요.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생아실 갈게요. 아기 어머님, 아기 엄마, 아기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저쪽 안 들어가는데. 일단 사실 들어가세요. 말을 못 해. 가도 될까요? 그 어떤 말도 이 감격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말이 안 나. 기다려주세요. 쌍둥이는 카메라 앞에서 힘찬 첫 인사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빠에게도 기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눈 떴어. 저 꿈이 쌍둥이 유모차에 애들 둘 태워서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딸을 원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루어지고 너무 좋아요. 10년이 흐른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안녕하세요. 엄마 있어요? 쌍둥이 자매의 두 살 어린 동생이 촬영팀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네. 아우. 안녕하세요. 쌍둥이 둘째 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 태어날 때 이렇게 보신 거. 너 태어날 때 촬영 들어오셨던 분이라고요. 저예요. 그쵸? 방송 봤어요? 네. 애는 저희 말을 안 듣는 동생 박치우고요. 네. 첫째 시아가 가족을 소개하네요. 엄마, 우리 엄마
말을 잘 듣는 엄마 그리고 아빠 착한 아빠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이 맞다 5월 9일이죠 네. 그럼 10년 전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때가 진짜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좋지만 정말 맨날 아프지만 행복했던 그런 시간 정말 좋았던 게 이게 계속 평생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맞아요. 지금도 맨날 그거 장면 보면서 울어요, 같이. 출산 끝나고 먹고 싶은 거 없으세요? 시루떡이요. 시루떡이요? 왜 시루떡 좋아하세요? 아니, 그 임신할 때 붉은 팥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그런 거. 단팥빵 같은 것도 안 먹고. 애기 나면 꼭 먹으려고. 어머 웬일이야 이것도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 눈으로 좀 드시는 거 보고 싶죠. 진짜 시루떡을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먹을래. 5월 9일 오늘은 쌍둥이 자매의 열 번째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아 지윤이. 쌍둥이를 키우면서 기쁨도 두 배, 그리고 수고도 두 배였습니다. 너무 침묵이 흐르는 거. 다 먹으려나? 둘이 같이 움직이니까 더 두 배가 되고 막 더 일이 커지는 거? 하나, 한 명이 저기다 간장 부으면 쟤도 여기 와서 간장 부고 여기다 저거 다 열고 예. 간장 꺼내서요. 바닥에 다 펼쳐놓고서 수영해요, 둘이서. 10년 전 이란성 쌍둥이였던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과 정성 속에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로 자랐습니다. 쌍둥이가 무럭무럭 크는 동안 다큐멘터리 3일도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랑 저랑 나이가 똑같아서 신기하고 앞으로도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세요. 축하해요. 야, 그 무표정으로. 다큐 1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그래도 그중에 또 저희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다큐 20주년 될 때 저희도 또 나갈 수 있을까요? 나중에 또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그때까지 지금처럼 다복한 가정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여름, 우리는 전라남도 장성군에 조금은 특별한 구멍가게를 찾아갔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들어왔는데요. 주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몰랐어요, 몰라. 아, 맞아, 무인으로 가게구나. 주인 없는 양심 가게입니다. 물건마다 가격이 따로 적혀 있어 알아서 계산하는데 불편이 없었습니다. 가게 한쪽엔 돈을 넣을 수 있는 나무 금고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외상 장부도 있습니다. 급할 땐 먼저 가져간 다음 돈을 갚은 후에 찌익 그면 그만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다 달라는 요청도 보이는데요. 2005년 마을에 하나뿐이었던 가게가 문을 닫자 이장이 아이디어를 낸 거였죠. 제가 이제 이장이 되고 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뭐들 시켰어요. 애들한테 가서 뭐 식용유 좀 하나 사달라, 라면 좀 사달라. 그 처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그걸 자꾸 시키니까 귀찮아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많이 알려져 갖고 제가 엄청 지금 좋은 사람이 돼버렸죠. 착한 사람이 됐어요. 착하지 않은데. 예. 주민 130여 명이 서로를 믿고 돕는 인지상정이 당시 5년째 무인 가게를 유지하는 힘이었죠. 각박한 세상 뉴스와는 달리 아직 살만한 세상임을 일깨워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7년 만에 다시 장성군 신촌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무인가게가 여전하기를 바라는 기대와 문을 닫았을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을 함께 안고 말이죠. 새롭게 단장한 무인가게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박충렬 이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장님,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아, 미안하세요. 네, 많이 변했는데. 이장님은 지금까지 꾸준히 이장리를 맡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타지에 나가 사는 이 마을 향우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보태 새 가게를 지어줬다는군요.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간 후에 뭐 유치원이라든지 또 각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게 거의 뭐 명소가 되다시피 이 장성이 명소가 되다시피 했죠. 근데 그 위에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갔죠. 경상북도 영주하고 또 몇 군데에서 우리 마을에 견학을 왔어요. 실질적으로 네. 무인가게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이쯤 되면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구멍가게를 할 수 있겠죠. 7년 전 우리는 이 마을에서 막걸리 심부름을 가던 꼬마를 따라갔었습니다. 정수는 이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무인 가게로 달려갑니다. 주인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물건을 꺼내고 돈통 앞에서 가격만큼 샘을 치르는데요. 이런 가게에 있는 거 봤어요? 처음인데 여기. 여기 와봤어도 그 주인이 없는 가게는 처음이에요. 어때요? 주인이 없는 가게에 들어오니까? 사실 이쪽으로 내가 도둑질을 하는 것 같다. 정수는 할머니 댁에 놀러 왔다 낯선 체험을 했었죠. 정수 할머니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가마솥을 쓰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가마솥 가득 밥을 해보는 것도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방학을 맞아 놀러온 손주들 먹일 생각에 할머니의 손길엔 신명이나 있었죠. 한창 클 나이에 먹성 좋은 아이들을 먹이려고 씨암탉도 잡았습니다. 맛있게 먹는 손주들을 보며 할머니 할아버지는 6남매를 키우던 그때가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려고 부지런히는 꼭 커. 한 가지만 내가 잘못하면 안 될까? 잘 부르거든. 그래서 녹음에는 누구 쓰세요? 녹음이 한 게 둘이서 걸어가는 단포등에 부샤낭 갈매기야. 참 재밌게 나왔다. 내 청춘은 옳지. 흘러가도 잘 부르거든. 뭐 이런 농촌에서는 네. 너무 일이 고대요. 한참 할 때기는 더웠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해수를 감추기 위해서 술 한 잔씩 먹고 노래도 부르고 놀기도 하고 그런 재미로 살아 이런 농촌에서. 자네 장수여인지 나 죽은 대로 할머니 오래 살소. 오래 이별 많은 녀석들아 울면 내 부산항을 돌아다보니 그리야 부산항. 50년 세월 함께해온 노부부의 노랫가락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금슬 좋던 노부부는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실까요?
오랜만에 그 댁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여기 우리 손주들 댁이지. 됐어요? 아, 이렇게만 끝까지 가면 다 안 낼까 봐. 이 친구 그때 막걸리 신부님한테 맞아. 하나 커버리자. 우리보다 훨씬 더 커버리네. 할머니 안부를 묻자 할아버지는 말없이 사진을 꺼냅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도 영년 사진이에요. 영년 사진. 재작년 겨울 아침 얼음길에 넘어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는군요. 이 마지막 사진. 촬영도 그때 우리 와서 재미있게 갔는데. 윤기가 흐르던 가마솥은 주인을 잃고 녹이 슬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스민 할머니의 최치는 서서히 희미해져 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아버지의 그리움만 짙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같이 살다 없던 걸 생각 안 할 때가 있어, 그죠? 스스로 생각이 안 나죠. 유지불들은 뭐죠, 그것이. 한자 밥이지, 밥에서 밥 먹으려면 그 뭔 맛으로 밥을 먹어. 참 고약이야. 넉넉하진 않았어도 서로를 의지하며 견딜 수 있었던 반백년 세월.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흘러간 옛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신촌마을에서 만났던 또 다른 어르신의 근황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신가? 한다고 왔어 오셨어?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예. 7년 전 날쌔게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신우선 할아버지를 따라 호박밭으로 갔는데요. 이거, 야, 너 찍어. 이거, 잡아. 어르신은 길 가다 만난 사람에게 호박 한 덩이 건네고 이웃집에도 한 덩이 배달하고 집에는 빈손으로 가셨었죠. 줘야 돼. 남이야 판디 줬다고? 응? 남이야 판디 줬어? 아, 본디. 호박인디. 아, 잘 있어. 빈디. 그것만 갖다 두었더라고. 아, 잘 있단 게. 주인 없는 집에 그냥 호박만 탁 놓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누가 준지 다 아실까요? 아니,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 그거 아니건 못 따 주신 게 이제 우리는 따먹고 그게 갖다 주신 게. 이대 곡간 인심은 모두 어르신이 흘린 땀의 소산입니다. 지난 7년 동안 할아버지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농사도 안 지은 자. 나는 힘이 없어 못이야. 없어. 마당 한켠에 호박 모판 하나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넉넉한 인심을 함께 나눴던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아픈 게 병원에 가 있어. 많이 편찮으세요? 어? 많이 편찮으세요? 그런 게 지방 한 3년째 있어. 병원에 가. 이거저거 병원에 댕기봐야 어디 특별하게 나선다고는 병원이 없어. 세월은 할아버지의 호박 농사와 할머니의 건강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개수가 솔차이 돼요. 고향에 잘 계세요. 자, 건강. 자, 건강이요. 네, 들어가세요. 건강하라고 연신 당부하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인 가게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돌아가시는 마을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무인 가게 술 판매량도 줄었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게 앞에 사랑방이네요. 가게 앞에 모이셔가지고 말씀들 나누시고. 그러지 않고선 형씨. 한디까지 평양 이거 나오자 놀러 나오고 그러는데. 날만하겠어요. 날만하겠어요? 네. 앞으로 소망은 지금처럼 이 무인 가게를 위주로 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또 10년 후에도 변함없이 그냥 지금처럼 유지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뭐 무인 가게가 잘 운영되고 또 소통이 되는 것도 좋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인 가게의 아름다운 가치가 오래도록 유지되기를 빕니다. 다큐멘터리 3일이 걸어온 10년의 발자취는 우연한 만남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주인공과의 인연도 인천공항에서 우연히 맺어졌죠. 촬영 첫날, 외국인 남성 두 명이 입국장 내부로 다시 들어가려다 공항 직원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말은 안 통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저씨,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봐야 되는데 뭐 한국말 해? 가방을, 한국 하는데 가방을 저기 안에다가 넣어놓고요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원래 여기는 못 들어가고 들어가면 빅게이트로 들어가야 되는 저쪽에 있는 길로. 아,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혼자는 못 들어가시고 그 사부문 옆에 대한항공 가서 말씀하시고 항공사 직원이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아, 어딘지 알겠어? 꼬마 송녀가 한국말을 모르는 어른들에게 통역을 해줍니다.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 까먹었어요. 한국말 배운 지 오래됐어요. 그래요? 한국말 프랑스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몇 살이에요? 7살이고만 6살이에요. 한국인 엄마와 프랑스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레아는 방송을 통해 꼬마 통역사로 유명해졌습니다. 레아 덕분에 짐도 잘 찾고 기다리던 할머니도 나왔습니다. 방송 후 몇 년이 지나도록 레아는 인터넷에서 계속 회자됐었죠. 꼬마 통역사가 성장한 모습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어렵게 레아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현재 레아의 가족은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촬영은 부담스럽다며 목소리와 사진으로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레아 어머니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부산에서 살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레아는 한국말 잘 못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아이들하고 놀고 싶다는 그게 너무 강했는지 그래서 네, 그때 부산 사투리를 먼저 배워가지고 사투리를 막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금방 놀더라고.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레아 안녕! 뽀주 안녕하세요. 레아도 해볼래요?
다큐멘터리 3일과의 인연을 계기로 레아는 예능 프로그램 스타 골든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어엿한 소녀로 성장한 레아는 13살 때까지 한국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2년 전부터는 아빠의 직장 때문에 상하이에서 살고 있죠. 안녕하세요. 네, 저 레아예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여줬을 때 저는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으니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평일에서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 그전에는 제가 한 6살이었을 때는 저한테 이제 제 길에 지나갔었을 때 저한테 뭐 이제 혹시 텔레비전에 나온 그 꼬마 통역사 아니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장래 희망은 이제 영화 쪽에서 많이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언어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펼칠 레아의 모습이 기대되네요. 새벽 5시,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각이죠. 다큐멘터리 3일이 기록해온 499개의 공간. 그 가운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삶의 현장에 다시 카메라를 들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때 오랜만에 그 친구 아니야? 네. 야잘하네요, 여기는. 9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 신월동 고물상은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예전 그대로입니다. 얼마 버리셨어요? 3천 원이요. 3천 원이요? 네. 얼마나 모아서 3천 원 버는 거예요? 일주일 온 거예요. 일주일. 일주일. 아니, 내가 돌아다니며 주는 게 아니라 골목에서 나오는 거 조금씩. 죽는 거예요. 오늘요거 3천원 버는 걸로는 뭐 하실 거예요? 나서 이제 애들 용돈 주고 어머나. 9년 전 만났던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2008년 가을 쓸모없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물건들의 종착지 보물상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종이상자 몇 개 가져올 힘도 없는 듯 할머니 한 분이 아침 일찍 보물상을 찾았습니다. 옷 속에 감춰졌어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앙상한 뼈마디. 어찌나게 칼칵 물 한 그릇 담고는 설레디. 어구, 집이라도 주세요, 그만. 노쇠한 몸을 이끌고 고물을 찾아 돌아다니며 페이지 몇 장을 주워온 할머니의 벌이는 2,500원이었습니다. 오늘 나 떨어졌는데 안 보이네. 할머니는 고물상 주인이 건넨 음료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풀어 마셨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에 촬영팀마저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당시 시청자들에게 애처로운 모습으로 각인된 할머니는 설탕물 할머니라고 불렸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종 다큐멘터리 3일팀에 할머니의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음료를 드렸던 김진택 사장.
보물상을 하기 전 석 달간 수레를 끌며 목마름을 체험했기에 음료수를 제공했다는군요. 방송된 이후에 네. 좀 이렇게 반응들이 어땠어요? 반응 좋았지.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한들 많이 도와도 주고 물에 물품도 많이 들어오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순서 만들어가지고 모자 뭐 이제 마우라 양말 한들 겨울에 춥다고 많이 가져오고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돈도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쌀, 라면 그런 걸로 이곳에서 설탕물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병주 오셨어요 오늘? 예? 병하고 예. 옷하고 옷하고? 응. 청소부대기는 아줌마들 또 모여서 갖다 주그래요. 저게 추출한 데기는 안 해요. 그렇게 모여줘요. 내가 보월 받을 주변에 사람들 다 좋은 분들 계시네요. 예. 나는 자식들은 없어도 자식들은 없어도 이 박스 보온이 돼서 내가 그냥 모여줘요 전부 다. 그래서 그냥 먹고 살아요. 수고하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세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설탕물 할머니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설탕물 할머니는 언제까지 오셨어요? 그 후로 몇 개월 다니다가 안 나오셨어요. 아, 이사 갔어요, 멀리. 아, 이사 가셨대요? 응.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할머니 한 분이 종이 상자 두 개를 싣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오랜만에 만나네. 기억하세요? 네. 아, 반면 나 그전 봤잖아. 네? 그전 나 봤잖아. 네. 이제 알지. 사진 찍으려고? 건강하게 잘 계신가 찾아봤어요. 네. 아하하하. 찍어야지. 고맙습니다. 내 때. 만나서 고맙습니다. 9년 전 안막내 할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정정하셨습니다. 그냥 사방도 동냥이 있어갖고 사방에 동냥이 있어요. 허리는 구부러지고 다리는 힘도 없고 안 죽으려면 부딪혀야지요. 구부러지고 둔내 숨을 주고 돌아댕겨요. 자식들은? 청각장에 너나장에다 아들 둘 있는데 어디 가서 이럴 때 돈을 지대로 못 받아. 안 주면 못 받아. 말썽들 현대로 아이고 아버지. 다 동네 양반 도와준다고. 손이 많이 아프시죠? 말도 못해요. 또 가만히 들어앉는 것은 나서 되게 돌아다니게. 사람 구경하지, 돈 벌지. 네. 분명 할머니가 처한 현실은 팍팍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배려와 여유를 갖고 계셨습니다. 촬영 셋째 날, 할머니는 촬영팀에게 귀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자, 나 사진 찍느라 욕받은 게 오늘 하나에게 선물 드릴게. 괜찮아요, 할머니.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며칠 사흘 때만 나도 선물 안 드렸어. 이거 할머니 드셔야죠. 아니, 있어. 집에 있어. 걱정 말고. 그 선물인 게. 건강하세요. 예, 할머니. 가세요. 예. 다음에 만나요. 할머니의 삶은 위만 쳐다보느라 놓치고 있었던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했었죠. 네, 고향 춤추면 내 고향 가자. 그 후로도 할머니는 꾸준히
보물상에 발걸음을 해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돈 지급 받 이거 이래고 받아 가득하고. 오늘은 상자 두 개를 주워와 200원을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전 한 입, 요구르트 한 병도 귀하게 여기는 할머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 혼자 먹어도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옆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느려졌고 구부정한 허리는 더 굽어졌습니다. 무겁게 받나 그러고 댕시오. 아니 안 그러면 내가 숨쉬면 뭐 애가 있어 뭐지요. 아. 나 혼자 있는 거. 어 그러시구나. 어, 예 들어가시오. 다녀오세요. 예예. 예. 예전처럼 하루 종일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평생 몸에 들인 습관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산책 삼아 오고 가다 오늘도 폐지를 줍습니다. 이렇게라도 모아두면 넉넉지 않은 형편에 도움이 됩니다. 외출했던 사이 할머니의 형편을 아는 누군가가 9년 전 그때처럼 폐지를 가져다 놓고 갔습니다. 들으세요. 우리 집이 여기요. 이거 안막내 살고 있는 집이요. 안막내 할머니 사는 집이요? 밥 한 잔 샀으면 다 탱줄까?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을 반가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우유 하나 줄게. 우유는 없어. 장애가 있던 두 아들이 독립하면서 할머니는 홀로 지내십니다. 큰아들은 늦게나마 장가를 가 할머니가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는군요. 아시방 그냥 저기가 벌어먹게 나가서 아시방 내 댁을 받아먹게 나가네 내가. 쌀 씻다 벌써 밥 씻어들 안에 나가서 했으니 싫다. 이제 할머니만 잘 드시고 건강하시면 되네요. 예, 나만 혼자 그냥 혼자 있고. 며느리가 있어서 저기 싣고 있는데 나한테 있을 필요가 없지. 방어도 하고 저기 살고. 아픈 손가락 같았던 아들들은 어머니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며 빠듯하게 각자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군요. 동상 찍고 지서 있고. 언제까지 하시게요? 언제까지 사시냐고? 아니, 언제까지 일을 하냐고? 네. 아, 나 죽들까지는 내가 죽어야 하지. 너는 뭐디요? 쉬세요, 할머니. 예, 이제 어서 가세요. 고마워. 우리 10년 뒤에 또 만나요? 예. 어, 내년에? 10년 뒤에. 10년 뒤에 언니 뭐나? 또 한번 놀러 오게요. 10년 뒤에 못 만날걸? 내가 그때 살지 않는데도 몰라. 살아온 운명을 뭐 좌우로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야. 만나면 다 좋지. 꼭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막내 할머니와 함께 전파를 탔던 분이 있었죠. 이게 만나시면 저녁마다 이렇게 태워다 주고 가세요? 네. 아, 태워서 주세요. 우리 부모 같은 이서. 페이지 한 장이라도 더 주어야 할 시간이건만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삶의 고단함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측은지심이었을까요? 버려진 물건이 모이는 보물상에서 서로를 보듬는 모습이 뭉클했습니다. 어제는 얼마 버셨어요? 어제 3,000원. 어제 3,000원? 3,000원으로 뭐 하셨어요?
삼촌형 가지고 이제 우리 승가딸 어. 부모 없는에 내가 데리고 태어나. 그렇게 용돈 주지 뭐 사라고. 준비 뭐 사라고. 그럼 항상 웃으시며 사시는 것 같아? 웃어야지요. 웃어야지. 웃다고 찡그리면 배가 안 없을수록 그냥 웃어야지. 그래야 복이 오지. 9년여가 지났지만 지금도 매일 보물상에 찾아와 하루벌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대로시네요? 에? 그대로세요? 그래요. 늙었지. 많이 늙었지. 아니 아니 그대로세요. 많이 늙었지. 어머니 그때 손주 키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응, 응. 많이 컸겠네요? 그것이 이제 24살. 지금은 같이 안 살아요? 같이 자. 같이 살아요 아직까지? 잘 컸어요 승주는? 아 이거 다 컸어. 뭐예요? 핸드폰 가게되니.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연로한 어르신들이 끌고 온 수레의 뒤정리를 돕습니다. 네? 오늘 엄청 많이 싣어가지고 네. 3만원 어? 우리 그때 8년 전에는 3만원 벌어졌는데 오늘은 누가 많이 줘가지고 네. 남에게 베푼 것보다 남에게 받은 것을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은 할머니가 받은 복이 아닐까요? 새로 뽑을 대통령을 어떤 나라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거 몰라. 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 좀 잘 살고 좀 하고 일자리도 좀 젊은 사람들도 노르니까 그걸 가리는 거지 딱 그리고 수고해. 네?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현재 전국에서 175만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하순, 우리는 한 병원의 어린이 병동에서 조심스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어린 천사들이 병마에 맞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 아빠 왔다, 아빠. 아빠. 죽은다. 아빠 죽은다. 격리 병실에서 골수성 백혈병과 싸우던 4살 현우. 감염 우려 때문에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아빠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힘들어. 아빠 폴리 고맙다고 해? 들어와서 만지고 싶고 안아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어른도 견디기 힘든 항암 치료를 세 번이나 치른 아이는 한 달 가까이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고농축 영양제로 영양을 공급하곤 있지만 현우의 몸은 나날이 수척해지고 있습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하루 100g씩 몸무게가 줄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한 6개월까지는 말이 굉장히 없어져요, 애들이. 바로 이렇게 그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도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그런 것 같아요. 암세포를 죽이고 건강한 혈액을 만드는 조혈 모세포 이식. 엄마의 마지막 희망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냥 꿈이었어요. 계속 눈 뜰 때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전에도 꿈이 아닐까 그냥 그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잘 찍고 있어요.
아이가 나쁜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날부터 엄마는 기억조차 희미한 옛날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린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 먹어서 아이가 아픈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아이가 대신 벌을 받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엄마는 아이 앞에서 늘 죄인 같은 심정입니다. 마스크에 좋은 기능 하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살짝 숙일 수가 있어서. 소아암 중에서도 치료가 힘든 골수성 백혈병. 게다가 현우는 완치율이 낮은 고위험군에 속했습니다. 현우네 가족의 악몽은 끝이 났을까요? 6년 만에 연락이 닿은 현우네는 서울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이사와 미용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오시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데요. 마누라의 닭다리로 그렇지. 네, 형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왔거든요. 아, 왜요? 이쪽으로. 이 보면은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애들 키우기에는 되게 공간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원래 기름동 그쪽에 살았었거든요. 따져. 왔어요. 아, 인사해. 세상에, 그동안 훌쩍 자랐네요. 형님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 기억나니? 현우야. 네? 카메라 기억나요? 아니요. 왜 기억을 해야지.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 오늘 현우 만나러 왔는데, 방송국에서. 네. 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현우 지금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3학년? 네. 와, 되게 건강해 보이네. 유리 뒤에. 현우 기억나? 아빠 왔을 때 유리 사이에 두고서. 한눈에 봐도 부자지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아빠와 현우는 판박입니다. 오늘은 손꼽아 기다리던 아빠가 면회를 왔습니다. 아빠 톨리 고맙다고 해? 현우를 간호하느라 엄마와 아빠도 한 달 넘게 생이별 중입니다. 지금 몸무게 빠졌지. 안 먹으니까. 전혀 안 먹어. 먹지 않아. 갔던 거 어떤가? 직장까지 쉬고 달려왔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아이를 유리창 너머로만 볼 수 있습니다. 첫 장면에 네. 나왔던 거, 뽀뽀하는 거, 그게 제일 슬픈 장면이었던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만져보지 못하고 너무 네. 지금은 너무 좋아요. 누구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마음껏 안아주고 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촬영 석 달 후 골수 기증자가 나타나 현우는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식 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면역력 저하 때문에 호흡기 기능이 떨어져 매일 코 세척을 해야 하죠. 혹시나 이제 또 혹여나 또 아플까봐 작은 거에도 조금 이렇게 겁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으세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감기 걸리든 열이 좀만 나도 얼마 전에 장염 걸려서 장염 걸려서 네, 한 6일 동안 입원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다시 환자복 입혀서 나왔다는 게 너무 겁나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생사의 고비를 넘어왔기에 작은 일에도 마음 졸이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 무탈하게 커가는 과정은 부모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지난해 완치 판정을 받고 처음으로 마음 편히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일하는 동안 현우는 미용실 다락방에서 스스로 알아서 숙제를 합니다. 됐다. 제일 좋아하는 거요? 체육이요. 체육?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체육이랑 과학. 과학. 이게 제일 재밌어요.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걸 즐기는 현우. 떨어져 있는 호흡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6년 전 투병 생활하던 4살 아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엔 수영대회에도 나갔습니다. 천 레인에 있는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나가고 싶다 그래서 나갔는데 그래도 완주했어요. 힘들었던 병원 생활은 잊었지만 현우가 늘 마음에 새기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누구한테 골수를 받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도 잘 모르는 분이라고. 근데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것을 이렇게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인도 잘 커서 다른 좀 힘든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시키지 않아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님을 돕고 있죠. 눈 없어지는 그 미소 있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가족. 엄마 아빠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방송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해주신다고 와서 아이 이름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뭐 교회 가시는 분, 절에 가시는 분, 성당 가시는 분들 그게 방송을 안 보셨으면 그렇게 찾아오셔서 되게 많이 보시나 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아. 현우가 그렇게 고생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잘 나와서 잘 지내고 있는 거 볼 수 있다면 누구라도 보면 아 그래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현우 진단명 떨어지고도 저도 되게 막막했거든요. 과연 이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아이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흔히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아, 나중에라도 프로그램 보게 되면 아, 좀 희망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그래서 매년 1,500명의 소아암 환자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악몽을 꾸는 누군가에겐 건강하게 자란 현우의 모습이 희망의 등대가 되주겠죠.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여기 가세요. 건강해.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현우네 가족의 소박한 행복을 통해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저 깊은 물속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끼니 때마다 밥 짓는 냄새가 나고 매년 이맘때면 씨앗을 뿌리던 사람들이 살았었죠. 이제는 기억으로만 남은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의 마지막 모습을 다큐멘터리 3일이 기록했습니다. 5년 전 금광리입니다. 풍광이 뛰어난 금광 1위는 금강마을로 불렸었는데요. 비단결처럼 고운 강물이 흐르는 동네라는 의미였죠.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이 휘돌면서 만든 터에 자리를 잡아 영주의 하회마을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 인동 장씨가 400년 가까이 터전을 지켜온 유구한 자치와 부지런한 사람들의 생기가 어우러져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죠. 이 댁도 인동 장씨 일가입니다. 한보. 제사 지내러 갔다 왔어. 아, 진짜요? 어디로요? 한보. 조상 8대, 10대도. 아유, 알아서 딱 다 연출을. 내가 뭐 연출 잘하지. 네. 뭐 누군 했나. 이건 유건이고 이건 도포입니다. 아. 이거는 우리 맏며느리가 네. 우리 시집 올 때 해가 좀 어르게 혼수? 혼수는 아니고? 혼수지. 뭐. 혼수? 혼수로 해가 좋았는 걸. 예. 예. 지금 들어서 좋겠네. 이리 와. 어르신이 보여줄 게 또 있다는군요. 이리 와. 예. 지금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두지라 그래요. 네. 두지. 여기는 이제 별을 가을에 수확해가지고 저장해놓은 곳이래요. 네. 그래, 곡간. 예? 이 숫자는 내가 썼는데 네. 그때 이 뭐 썼는 지가 이게 뭐 한 50년 됐으니까 그때 뭐 이제 글씨도 뭐 이렇게 잘 썼어요. 자연 그대로서. 어르신들의 한평생과 대대로 이어져온 역사가 담긴 마을이 수몰된 건 4대강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영주댐 건설로 3개 마을 500여 가구가 터전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제 옛 마을들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금강마을 주민 일부는 옛 동네 부근으로 함께 터전을 옮겨와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뵈요. 예, 네, 그러네요. 5년 만에 다시 만난 장복화 어르신은 우리를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골골골잖아. 내가 썼어. 지금은 볼 수 없는 옛 고향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웠던 모양입니다. 9번 차례대로 해놨네. 이거 다 이거. 저번에 또 저 밑에 있다. 이걸 산에 가서 나무를 비 가지고 이거 이 옛날에 캔다 그랬어. 캐는 거는 그 한데 그 해가지고 전혀 힘들어 했어 이걸. 그래가지고 이걸 가져가야 될 다시 뭘 가져왔어. 조상을 모실 때 입는 도포도 소중히 챙겨왔습니다. 안에 풀 보여줄까? 네. 그때도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네, 여기 뭐 내가 그 향교 갔을 때도 있고 이렇게 예. 병은요. 어르신이 간직하고 싶었던 것은 물건 몇 가지, 사진 몇 장이 전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다리고. 이 금강마을, 예. 어. 이거는 그 건널목, 새게 날 때마다 봐요. 하, 이 집 보면 그냥 미치겠어. 아, 참, 이 집을 버리고, 그 고향 산천 다 버리고, 물속에 다 버리고, 와, 아주 뭡니까, 참. 400년 역사를. 안타까워요. 인동 장씨 집성촌인 금강마을 사람들 중 17가구는 차마 고향을 등질 수 없다며 옛마을 바로 옆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군요. 많이 따가셨어요? 네? 많이 캤어요? 많이 못 따가지고 고사리도 뭐 아직 처음 와 살아가지고 어딘도 몰래가지고 없어요. 못 꺾었어요. 예? 할 일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니다. 너무 필요해. 아,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뭘 해보자. 수자원 공사에서 제공한 토지에 번듯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농사지을 전답이 없어 앞마당에 텃밭을 가꾸는 걸로 답답함을 대신합니다. 보니까 지금은 집 앞마당에 그냥 조그맣게 하시네요.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딴 데는 한 데 없고요. 농사 지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다리 공사를 하려고 물을 빼서 댐의 바닥이 드러나자 한 어르신이 그 땅을 밭으로 일궜습니다. 평생 흙을 만져온 어르신이 때가 되어 씨앗을 뿌리는 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 밭은 1년도 못 돼 다시 물속에 잠길 겁니다. 애들이 들어올라 하는 건 요음 굶어 죽는다 이랬거든. 나 같은 사람이 먹고 이러도 저러도 못한 사람이 와서 사는 거지 넌 들어맞는다 이랬거든. 못 들어오겠다. 금광리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농촌이 됐습니다. 이주해온 마을 한편에는 옛마을에서 옮겨온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밑에서 옮긴 거예요? 밑에 거? 아니요. 그런데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대충 이게 한 200년은 넘었다 그래요. 나무가 어른들 얘기가. 정성 들어서 할머니들 보시다시피 그 주원 문도 써놔놓고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드렸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장님 역시 고향을 지키려고 남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민이 깊어집니다. 마을에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어른들은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이 집은 이렇게 지지 않고 아랫대들이 와서 과연 생계 대책이 없는데 이 마을이 유지될까?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공동체란 집과 사랑, 오래도록 쌓아온 시간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어우러진 생명체와도 같죠. 보이지 않는 가치마저 물속으로 사라진 건 아닌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서울의 중심지 광화문 내거리. 8년 전만 해도 정감어린 소리가 들리던 골목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피맛골. 조선시대 말 타고 다니는 벼슬아치를 피해 다니며 생긴 거리로 오랜 세월 서민들의 골목으로 굴려왔었죠. 30년 동안 이 자리에 서서 생선을 구웠던 아주머니는 이 골목길에서 보낸 시간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거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잡아라 낱자리. 대문에다가 막 뛰어와가지고 숨을 때를 찾는데 이 창고에 난 연탄 치려고 준비 딱 해놨거든요. 일로 들어가 숨더라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커서 진짜 늙어가지고 월드컵 때 왔다 갔어요. 아주머니는 이곳에서 시대의 아픔까지 보듬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거세게 불어닥친 재개발 바람은 600년 역사의 골목에도 찾아왔습니다. 피맛골 일대 재개발은 2008년부터 본격화돼 촬영 무렵엔 몇몇 가게만 남아있었습니다. 8년이 흐른 지금 이젠 기억의 한 장면이 된 피맛골에는 대형 빌딩이 세워져 있습니다. 빌딩 아래에 흔적은 남았지만 허름한 가게들이 어깨를 기댄 채 풍기던 옛 정취는 사라졌습니다. 8년 전 우리는 이 골목이 삶의 터전이었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날 오후
우리는 오토바이에 계란을 가득 싣고 골목길을 누비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멈춰선 곳은 좁은 길 한 모퉁이였습니다. 길 한켠에 계란을 가득 쌓아놓고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여기가 가게예요. 지붕도 가게. 없는데요, 여기. 네, 네. 계란 하는 거죠, 뭐 어떡해요. 네. 계란 여기다 두시면. 예, 네, 계란. 안전해요. 예, 네, 누가 여기 지금 안 집어가요. 오래돼서 내 거라는 거 다 알고 안 집어가요. 이순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변변한 가게 하나 없습니다. 아니 계란 이거 저기 저 이게 알이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삼십 개. 야 알부자 알부자 알부자. 안 그래? 예? 네? 네, 알부자 알부자. 그는 25년간 피막골에 거주하며 달걀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서 살았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집이에요. 근데 그래도 옛날에 살던 집이니까 아직 헐리질 않았으니까 이제 여기 비올 적에는 여기 이렇게 앉는 거야. 여기 이 의자야 이게. 비올 적에는 여기 이렇게 앉고 이렇게 비올 적에는 여기 이렇게 앉고 그래도 비 안 맞게 여기 딱 해놨으니까. 여기 뭐 빨래도 널고 그러셨나 봐. 네, 이게 빨래줄이에요. 이게. 예전에. 네, 옛날 빨래 놀던 자리인데 그렇지 않아도 참 여기 네?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 여기 빨래줄 있고 빨래도 널려 있고 사람 사는 응? 흔적이 있지. 예. 응? 사람 사는 흔적. 그에게 피막골은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피막골이 사라진 지금 종로거리 주변에서 낡은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김철용 씨가 아직도 달걀을 팔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아시겠어요? 아이고 너무나도 그때가 똑같으네요. 요즘도 그럼 계속 계란을 파시는 건가요? 네, 근데 옛날보다는 양이 좀 줄었어요. 우리 집에서 만든 김밥인데. 배달을 하다가 달걀을 가지러 온 김철영 씨는 시간이 없다며 선체로 낀 일을 해결합니다. 갑니다. 네. 늦은 아침을 급하게 먹고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합니다. 오래된 식당들이 재개발로 사라지자 그의 일거리도 줄었습니다. 사모님 나오셨어요? 사모님 오늘 안 나오셔요. 그랬어요? 이곳은 30년째 거래하는 가게인데요. 옛날 식당들은 인근에 몇 집만 남았습니다. 이게 여기 저기거든요. 저기는 피막골, 저기는 여기와 연결된 피막골인데 저렇게 변한 겁니다, 저게 지금. 네? 여기쯤에서 대포집 있었어요. 참새집 구이. 여기 참새꿀집. 그런데 여기는 삼정부집이 이만큼 정도 차지했어요. 가게가. 여기가 이제 열차집이라고 있었어. 빈제떡집. 새로 들어선 식당들은 대부분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납품을 받습니다. 김철용 씨와 같은 개인이 거래를 틀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누구 김장하잖아. 그러면 김장배추 막 들어와. 그러면 내가 배달하다가도 말고 그 식당에 그 김장배추 그 식당에 다 날라줘. 그러면은 그런 재미지. 그러면 고맙다 그러고서는 이제 김장 다 썼잖아. 그러면은 김장 그 배추 속 있지. 그거 싸서 먹으면은 진짜 그 맛이 꿀맛이야. 내 거, 네 거 없이 가면은 수고했다고 그거 다 줘.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배달하는 사람 다 먹어.
나는 여기 오래 살아서 그런지 이 빌딩에 들어서 옛날 그 모습이 나는 좋은 것 같이 느껴지고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진짜. 이젠 추억일 뿐입니다. 피막골이 없어지고 난 뒤 김철용 씨에게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피막골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서촌으로 이사를 했고 통인시장에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우리 와이프고요. 우리 손자. 얘는 큰애 7살 먹었고 얘는 2살이야. 그동안 손자 둘을 본 할아버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달걀 장사만으론 생계가 힘들어지자 호구지책으로 마련한 가게입니다. 호 먹어요 호. 아구 잘 먹는. 그런데 시장이 유명해지면서 월세가 올라 걱정이라는군요. 월세 걱정 없는 가게를 하나.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 언제 돈 벌어. 못 써서. 계속 걱정이. 10년이고 20년이고 하고 싶죠. 우리 딸도 하고 싶다 그랬어. 지금 우리 딸이 38살인데 직장이 안 다니고 여기서 하고 싶다고 계속 하고 자기가 물려받아서 제가 계속 하고 싶다 그랬어. 재개발 때문에 밀려나 새로 마련한 터전에선 오래 지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서울 하늘 아래 서민들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라져서 볼 수 없는 풍경이 또 있습니다. 높다란 언덕 위에 하늘과 가까운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서울 옥수동. 이거 이렇게 보고 아는 척 해도 돼요? 키가 훤칠한 한 커플이 언덕길을 올라오네요. 강남에서 광고회사와 디자인 회사를 다니는 신혼부부를 다짜고짜 따라간 계단길. 신혼부부는 자신들의 작은 궁전을 구경시켜줬었죠. 아, 훨씬 신혼집이 틀리네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옥탑 신혼집을 공개한 부부에겐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세요? 4개월 정도 넘었어요. 뭐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둘이 이렇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월이라는 게 남으니까 지나고 나면 여기도 이제 추억의 장소겠죠. 뭐. 옥수동의 옛 모습은 두 사람의 신혼생활이 끝나기 전 뉴타운 개발 열풍에 사라졌습니다. 그 후 옥수동 일대는 아파트촌이 됐습니다. 젊은 부부는 신접살림을 꾸렸던 옥수동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예. 저 기억나세요? 네, 사랑해요.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8년 만에 다시 만난 그는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향기를 창조하는 조향사가 됐죠. 향수가 너무 좋아. 이거는 먼저 앨리스. 이곳은 작업실 겸 향수 가게입니다. 가장 촬영 당시에도 광고 회사를 다니며 비밀리에 준비 중이었다는데요. 이제는 업계의 선구자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해보니까 내가 서울이라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벌고 모을 수 있는 것과 계산 딱 나오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 물가가 올라가는 거. 내가 이 지금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똑같겠구나. 그 생각했죠, 사실은. 8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파마하고 있을 때고 채연이도 파마하고 있을 텐데. 아이고. 둘이 셋이 된 거죠. 네, 별 그림 있죠 여기. 네. 별 그림이 저희 딸아이 첫 번째 별 그림이에요. 그 아이가 그린 거예요? 네. 4살 때. 별자리 이야기 막 해주니까 딸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채연이 별은 뭐야? 채연이 별은 어디 있어? 그 얘기를 이제 딱 들으니까 아 우리가 어릴 때는 다들 자기 별이 있다라고 믿었었는데 이제 잊고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옥수구동 살 때만 해도 사실은 옥탑이고 하니까 막 밤에 별 예쁘다고 나와서 막 보고 그랬었거든요. 이를 잊고 살아가는구나. 딸아이가 자랐을 때는 자기 별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옥탑방에서 별을 보며 이런 꿈을 꿨을까요? 두 분의 꿈은 뭔가요? 추석이 와도 약해지지 않으려 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날의 옥수동은 풋풋한 꿈을 품어준 희망의 언덕이었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보컬 장범준 씨의 무대입니다. 가수 장범준의 무명 시절을 다큐멘터리 3일 카메라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대 정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는 봐주는 관객도 없이 이곳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나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우리 앰프가 열악하니까 이쪽으로! 안 들려요, 저! 처음 온 거예요. 천안에서 하거든요, 계속. 네, 천안이랑 뭐가 다른가 느끼고 싶어서 그거 나수식이 음악 하고 싶은데 여기서도 먹히나 알고 싶고. 얼마나 하셨는데요? 4,000원. 아까 저기서 천원 외국이나 외국인 분에게 1,000원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4,000원 받고 그럼 이제 5,000원이에요. 뭐가 비굴하잖아. 많이 벌었네. 7년 전. 우연히 그의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은 오늘날의 그를 예상했을까요? 매년 봄이면 그의 노래가 거리를 물들이고 있죠. 지난해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마무리 투수로 맹활약한 임정우 선수. 6년 전 우리는 관중도 TV 중계 카메라도 없는 2군 경기장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2군 선수단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뛰지 않는 선수들은 돌아가면서 경기 진행을 돕는데요. 한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바로 임정우 선수였죠. 지금 근데 왜 밖에 나오신 거야 갑자기? 아니 보여주시러 갔다 왔잖아요. 네 여기 위에 있었잖아요. 계속 공부려고. 근데 원래 이렇게 직접 선수가 공을 하다 다니나요? 2분이니까. SK 와이번스의 막내 투수였던 그는 이렇게 자신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LG 임정우, 그 후 LG 트윈스로 이적한 뒤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좀 제가 뒤처지지만 그래도 변화구 쪽에서는 제가 훨씬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는 LG 트윈스의 새로운 마무리 투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목받는 선수가 되기까지 2군에서 견뎌온 시간이 밑거름이 됐겠죠. 다큐멘터리 3일 카메라는 미래가 궁금해지는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왔습니다. 5년 전 국립중앙도서관, 방송 스튜디오 같은 공간에서 꿈을 꾸는 젊은이들과 마주쳤었죠.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친구가 이곳에서 방송사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시기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4개월 연속으로 시험장에선 경쟁자지만 도서관에선 소중한 동반자이자 조력자입니다. 근데 나랑 비슷했어.
느낌이? 어. 솔직히 저희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쟁이 다른 데보다도 더 심하고 조금 견제하는 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분야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좀 툭 터놓고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약점도 좀 잘 지적해주면서 솔직히 경쟁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거의 무슨 동반자. 세 친구의 치열한 노력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5년 만에 그들 중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3일이에요. 어떤 일이세요? 기억하세요? 아, 저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 프로그램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 30고기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아나운서 입사 시험만 4년 이상 도전했던 그녀는 다큐멘터리 3일 촬영 몇 달 후 KBS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니, 여기 나왔던 남자 한 명이 직원이요. 아, 진짜? 몇 봐도 부산 KBS 지금 아나운서 들어왔어요. 그때의 자신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을까요? 아, 지금 가서 진짜 말해주고 싶죠. 너 합격되니까 그냥 놀아. 즐겨, 너의 인생을 즐겨 막 이러고 싶었는데 그때는 거의 막 내가 이러고 있는데 연애는 무슨 연애야 이러고 또 혼자서 막 이러고 있고 정말 동굴을 파고 있었는데 방송 5년차가 된 이각경 아나운서는 밤 11시 방송되는 뉴스라인 앵커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밤 KBS 뉴스라인입니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에선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과 사드 배치, 햇볕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무사히 뉴스를 끝내고 표정이 밝아졌네요. 꿈을 이룬 지금은 어떤 포부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다큐멘터리 3일. 아, 네. 맞습니다. 지금 후회되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입사에만 목표를 두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더 나은 방송인이 되겠죠? 다음에 또 즐겁게 만날 수 있어서 10년 후에 또 봬요. 10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메카 서울 노량진. 아무도 보증해주지 않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건 20, 30대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6년 전 그때 노량진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이 있었죠. 단출한 고시생들의 이삿짐에 비해 척 보기에도 많아 보이는 살림. 온 가족이 동원돼 이삿짐을 나르는 걸 보니 첫 도전인가 봅니다.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가영 씨는 학교를 휴학하고 노량진행을 결심했습니다. 여기 딱 내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추리닝 차림에 뒤로 매는 책가방에 그런 거 보고 막 우글우글 전부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안 쓰고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다른 세상이 온 것 같았어요. 진짜 안 돼. 공부 열심히 하고, 아, 열심히 해.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네, 좀 별로 안 슬플 줄 알았는데 좀 슬. 아니, 내가 잘할 수 있어. 아버지 별로 안 슬플 줄 알았는데 들어오니? 네. 잘하려고 온 거니까 괜찮아요.
다 잘하시니까 도랑진 사람들 다 열심히 하는 거 저만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7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중 합격자는 3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6년 전 만났던 가영 씨는 그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잘 지냈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6년 만이네요. 목표하던 법원 공무원이 됐죠. 네. 노량진에서의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달라 보여요. 다행이네요. 굳은 결심을 하고 노량진의 짐을 푼 지 1년 만에 시험에 합격한 가영 씨. 법원 실무관이 된 그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재판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녀가 지원하는 재판부는 형사 합의부, 사형, 무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다루는 엄중한 현장을 마주해야 하죠. 국민이 걱정해서 한 말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재판 후엔 검찰과 교도소에 기록물을 넘기고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법원 생활 5년 차가 된 지금 노량진 시절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어떤 수험생분이 방송 너무 감명 깊게 잘 봤다고 우리 지금 힘들지만은 열심히 하자면서 저한테 화이팅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런 게 좀 여러 번 있었어요. 많이들 알아보셔가지고 그래서 아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아니면은 내년에도 똑같이 이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봐야 돼요? 봐야 되나? 네, 한번 보세요. 또 다시 집을 나섭니다. 아직 서툴고 어색하지만 곧 익숙해지겠죠? 와, 뒷모습도 어색한. 네, 마지막이에요? 네. 네. 유일한 말동무였는데 어떻게 이제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도 혼자 이겨봐야 되는 과정이니까. 혹시 젊은 날의 다짐을 기억하시나요? 아, 저 보니까 눈물이. 당시의 절박함이 다시 생각나는 모양입니다. 오랜만에 봤는데도 아, 좀 눈물이 나고 그래요? 어, 네. 그때 좀 마음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책장이 닳도록 공부했던 수험 서적을 곁에 두고 초심을 다집니다. 50번은 본 것 같아요. 50번? 이제 노량진에서의 시간은 평범해지기 위한 안간힘이었습니다. 이젠 보통 사람의 행복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2012년 합격.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이제 차곡차곡 밟아가는 게 그런 게 이제 개인적인 꿈이고 그거와 또 별개로 이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네요. 네. 그 꿈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다큐 3회 찍으니까 또 잘 되겠죠? 네. 아, 또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저희 두 번째 이별이네요. 그래요? 아, 너무 반가웠어요. 아,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아. 다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영 씨의 바람은 지금도 노량진에서 좌절을 이겨내는 또 다른 가영 씨들에게 보내는 응원이 아닐까요? 가영 씨는 스스로를 괜찮다 괜찮다 다독이며 이 낯선 노량진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충령산에는 수백만 그루의 편백나무가 자라는 숲이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이 마지막 기대를 걸고 찾아오는 희망의 숲이자 치유의 숲이죠. 2009년 이곳에서 잊을 수 없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파가지고 치료 찾아왔어요. 평택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피톤치드가 사람에게 좋다 하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와, 거기 와 계세요. 그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대장암이었어요. 간전이 된 것 같고 수술도 못하고. 의사들은 아내 몸속의 종양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답니다. 울지 말아야죠. 기죠? 그는 아내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숲 근처에 숙소를 마련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뗄감을 쓸 게 아니라 나무 잘라갖고 이제 방에다 들여놓으면 잘 때도 이제 집사람이 피톤치드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나무 자른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아, 여기 간벌 하시는 분들 펴놓은가 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추석가도 된다고. 그는 아내를 지키는 일이 인생의 두 번째 직업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첫눈에 반해 사내 커플이 됐다는 부부. 눈이 세상에 눈이 이런 눈이 있나 그 싶을 정도로 이게 까맣고 이런 얼굴도 이뻤지. 이뻤는데 제가 별로 용기 없게 생겼는데 집사한테 대시할 때 용기 있게 했었지. 남편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편백숲으로 요양을 온 지 3주째. 결혼한 지 17년 만에 단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일로 빠르게 같이 있으면 좋 눈에 반했던 그때의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 없다는 남편.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러브스토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아, 예, 이게 마르셨어요? 네. 아드님이죠? 네, 크네요. 아빠도 네. 알겠어요. 닮았어요. 저쪽에 작은 아들도 있네요. 평택에서 서울로 이사와 전 재산을 털어 시작한 식당에 가족 모두가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방송이 나가고 두 달 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나 애교 많았어. 전 이제 이만 가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예.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배추. 네. 이 장면이 우리가 담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잘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한 번은 내가 화장실에서 이제 이렇게 울었나 봐요. 울었나 본데 짜가내 와갖고. 가서 그냥 울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 뒤로는 내가 안 울었는데. 뭐 그 다 그렇게 아마 살 거예요. 아마 저와 비슷하게. 그때 10살, 17살이었던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다 해요. 아, 이거 방금, 방금 욕할 뻔했다. 와, 진짜. 엄마 하지. 비록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세 남자에게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김관용 씨 기억 속의 아내는 첫눈에 반했던 눈부신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찍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옮겨놓은 거죠. 사진 찍어가지고. 부부의 러브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은 사실 우리 애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와이프의 삶에도 엄청나게 그 짧은 시간, 그 이후로 짧게 살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어요. 더욱 긍정적이었었고 더욱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컸고 우리 와이프도 또 아픈 와중에서도 또 다른 환자들이 있으면 알아서 병문안도 가고 그랬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편백숲에 안 갔다면 절대로 우리 와이프나 저나 엄청난 고통에 의해서 그냥 신음하다가 서로 헤어졌을 거예요. 그녀의 뒷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아들들이 엄마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택의 추모 공원에 김관용 씨의 부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두 아들은 카네이션 대신 작은 화분을 엄마에게 건넵니다. 5월의 눈부신 날들을 지금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내가 쓴 편지를 엄마는 읽어봤을까요? 알아? 잠깐만요. 저 편지 좀 한테 좀 써왔어요. 무슨 편지 썼어요? 아이고, 예,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읽으시면 안 된대. 아, 읽지 말고요? 네, 사장님. 거기서 잘 있지? 사랑해. 아내의 빈자리가 왈칵 느껴집니다. 10살이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던 막내. 그 슬픔이 아물기까진 긴 세월이 필요하겠죠. 잘 있고 다음에 한번 더 올게요. 가요. 빠빠이. 부부가 못다한 러브스토리는 세 부자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4년 전 봄. 신생아 중환자실. 태중에서 열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와 중증 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기들이 안간 힘을 다해 삶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선 수시로 응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맨 위에 그거 쓰면 돼. 얼마 0.1? 순간순간이 고비였습니다. 부모는 면회 시간에만 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7달 반 만에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서영이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뚜추가 어디서 나오나? 어구. 서영이의 부모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입이 어디야? 입이. 아, 예. 이제 공기 소리가 나자. 네. 다 먹으면. 엄마는 앞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약간의 시력이 남아 있는 남편이 퇴근길에 동행하는 날만 아이를 만날 수가 있죠. 새 생명이 탄생했던 기쁨의 순간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부부. 희망의 끈을 놓은 적은 없었지만 두려움은 항상 등 뒤에 있었습니다. 가끔씩 와갖고 손으로 눈 막아봐요. 눈앞에서 손가락을 손으로 왔다 갔다 했던 조금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이는 것도 같고 잘 모르겠거든요.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두 사람. 서영이는 엄마 아빠에게 희망의 등불이 돼줄까요? 4년이 지나 우리는 병원이 아닌 오영기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그 서영입니다. 공주님 많이 컸네요. 시상아 많이 컸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유 이뻐라. 말도 잘하네. 지금 몇 살이에요? 크게 삼아 크게. 5살. 누구예요? 서영이. 서영이요. 아, 부끄러워 서영아. 서영이 맞아? 네. 주머니 손 빼고. 1.4kg의 가녀린 몸으로 태어났었죠. 친구 안녕. 친구의 몸무게는 13.2kg입니다. 밥 좀 더 먹어야겠네. 너 밥 많이 먹어 알았지? 말. 밥 많이 먹어. 제가 밥 더 먹으래지. 혼자 배우면 거의 10배 큰 거죠. 서영이의 언니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살 터울인 언니를 너무나 좋아하는 서영이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빠! 그림자처럼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던 서영이. 밥 주세요. 잠깐만 아빠랑 말 좀.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먹고 싶어요. 많이 배고파요. 주말 특식이 배달되오자 상차림까지 돕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먹네요. 짜장면은 자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죠. 사장님 먹고 있어요? 다 먹히고 먹는 거 아니지 너? 아니에요.
네? 이거 좀 갖다 넣어놔줘. 네. 아.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하는 엄마는 수시로 큰 딸을 부릅니다. 아빠 물컵 어디 있어? 나 물컵? 어. 나 여기 있다. 넣어주세요. 오! 아홉 살 서은이는 앞을 볼 수 없는 엄마의 눈 역할을 해줍니다. 엄마가 심부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너무 많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되게 즐겁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너무 힘들다고 해서 물병이 떨어지잖아. 엄마는 첫째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예쁘게 자란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혹시 어떻게 좀 자라나는 거를 좀 느끼세요? 그냥 이제 아기를 밤에 맨날 만져줘요. 데리고서 이렇게 만져줘요. 이마도 예쁘고 볼도 예쁘고 코도 코도 예뻐요. 코코 사랑이 어디가 제일 예뻐? 볼? 네. 볼이. 부부는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 세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저는 4학년 졸업반입니다. 저는 3학년이고요. 에? 우리 어머니도요? 네. 아 진짜요? 네. 아니 아기들 키우면서 일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또? 쟤들 둘 다 이제 엄마 일을 한 지 이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아. 근데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네. 새로운 직종으로서 엄마 일로 평생 애들 그 때까지 먹고 살기는 힘들겠다 해갖고 네. 다른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갖고 공부도 하게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두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엄마 아빠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기에 부부는 몇 배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갓난아기 때 심장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며 힘겨운 고비를 넘어왔던 서영이. 지금은 일단은 건강하게 잘 커졌으면 좋겠고 어디 가든 좀 적응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만 커져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크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겠죠 이제. 아빠 가자. 아이가 무탈하게 자라는 만큼 가족의 행복도 커집니다. 서영인의 가족이 누리는 평범한 행복. 오래오래 계속되길 빌어봅니다. 무심코 흘러가는 이 순간의 소중함.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상의 공간이 가진 커다란 힘. 다큐멘터리 3일의 10년은 그 순간들과 함께해온 시간이었습니다. 부자들만이 사람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많은 힘도 얻고 저희랑 같은 분들이지만 어떤 용기가 있는 분들 아니면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했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도 저희가 감동을 얻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만들어내는 72시간의 기록. 또 다른 10년. 그 공간을 향해 다큐멘터리 3일은 다시 길 위에 섭니다.